네, 일단 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뭐 장세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편이죠. 자, 일단 그런 거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 6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주요 기술주의 그런 약세에 이어져 하락세를 나타냈죠. 1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6포인트 떨어진 21,235포인트 마감이 지어졌고요. S&P 500 지수는 2.38포인트 하락한 2,429포인트,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2포인트 내린 6,17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에 가장 큰 2거래일 낙폭을 기록을 했다고 하죠. 이날 하락 출발했던 지수들은 장중에 내림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갔는데요. 특히 이날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말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고, 기술주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통신 업종이 0.9% 올랐고요. 기술 업종은 0.8% 내렸군요. 이외 에너지와 금융, 산업, 부동산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소비와 헬스케어, 소재, 유틸리티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 등락폭은 1% 미만이었던 걸로 현재 보여지네요. 자, 시장은 기술주 움직임과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회의 등을 주목을 했습니다. 기술주는 최근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지만, 주가 가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지난주 후반 애플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다른 기술주에서도 강한 매도세가 나타났죠. 기술주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니까 많은 투자자가 그동안 주가 상승세가 충분했다는 인식에 이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의 흐름을 알수 있는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뭐이 부분도 50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죠. 이는 지난 4월 18일 이후 처음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지난 9일에도 은행주 그리고 에너지주의 상승에 힘입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기술주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고,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 대장주인 애플의 주가는 지난주 퍼시픽 크레스트에 이어가지고 미주호 증권까지 투자 의견 하향에 나서면서 2.5%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미주호 증권은 애플의 다음 제품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외에 팡으로 불리는 기술 대표주인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도 각각 0.8%, 1.4%, 그리고 넷플릭스와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주가가 4.2% 그리고 0.9%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0.8% 정도 내렸네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는 제프리 이멜트 최고 경영자가 물러나고요. 존 플래너리가 오는 8월 1일부터 CEO가 될 것이라는 소식에 3.6%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죠. 알리바바의 주가도 MKM 파트너스의 목표 주가 상향에도 0.3% 내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MKM 파트너는 알리바바의 목표를 기존 155달러에서 177달러로 상향을 했죠. 자, 아까 잠시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들. 자, 시장은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미국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1%로, 그리고 1에서 1.25%로 인상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미국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에 가까워졌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이 같은 관측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회의 후에는 다만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전망이 조금 엇갈리는 상황인데, 회의 후에는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거는 물론 자산 축소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최근 물가가 다소 부진하다는 것을 언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유가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이날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미 서부 텍사스 원유 WTI 7월 인도분은 전거래일 대비 25센트 뛴 배럴당 46.08로 마쳤고요. 런던 IC 선물 시장에서도 7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34센트 오른 배럴당 48.49달러 안팎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